안녕하세요. 홍천 메뚜기 농장입니다.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버섯 사냥을 왔습니다. 능이를 보려고 왔는데 능이는 아직 보이진 않네요. 지금이 한 800꽂이 정도 되고요. 저 앞에 쌀이 버섯이 보이네요. 능이는 안 보이고 쌀이 버섯이 보이네. 아, 쌀이 버섯 크네. 상태는 그래도 좋습니다. 와. 쌀이 버섯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신문지 같은 데 싸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쌀이 버섯은 지금 제가 채취하는 방식으로 해도 내년에 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지금 여기서 하나 나고 옆에 나고 옆에 나고 또 옆에 나기 때문에 쌀이 버섯 균사가 이 아래로 다 뻗어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채취를 했다고 해서 그 내년에 뭐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 있잖아요. 여기 잘려나간 부분 낙엽으로 잘 덮어서 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내년에 분명히 나옵니다. 제가 쌀이 버섯 따는 곳 항상 가보면은 항상 나와요. 네, 하얀색 잡쌀이 버섯입니다. 아, 참쌀이. 참쌀이가 한 번씩 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올라오네요. 크기도 엄청 크고 좋네요. 비가 많이 오니까 확실히 이게 잘 큰 것 같아요. 요즘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다 대물이네요. 이게 원래 한 개짜리예요. 한 개짜리. 이렇게인가 어떻게 하나? 한 개짜리였어요. 엄청나게 크네. 아, 저기 또 하나 봤습니다. 쌀이 버섯. 먼저 한번 올라왔다가 장마 때 올라왔다가 한 번씩 다 죽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줄사리가 안 나고 드문드문 하나씩 나네요. 엄청 크네. 이게 한 번에 올라와야 이게 줄사리가 올라오는데 이제 나중에 나온 것들이 드문드문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보라쌀입니다. 참쌀이.
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